저는 다시 들어왔습니다. 계신 분들은 들어와 주셔요. 자, 제가 이제 댓글이 우리 채팅창에 글이 남겨져 있는 거를 보니까 아까 우리 김재은 부원장이 제가 클랭 어소시에이션 음운현상 설명할 때이 글을 남겼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의도적, 합리적, 조직적, 체계적, 논리적, 현실적, 실증적, 정서적, 이상적, 규범적 이렇게 적이라고 문맥에 맞지 않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특성도 음운현상으로 보면 되는지요. 이게 음운현상이에요. 무슨 적, 무슨 적, 무슨 적 우리 식으로 하면 이게 음운현상인데, 근데 지금처럼 이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할때 합리적,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증적이고, 정서적이고, 이상적이고, 규범적이고, 인 거예요. 한데, 대충 말이 맞다 말이에요. 대충 맞는 맥락에서 이것을 사용하면 이건 논리가 무너진 건 아니고, 약간 음운현상이지만 사람이 약간 강박적으로, 완벽주의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와해 증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말고 진짜로 생뚱맞게 나간다. 뭐 예를 들어서 자, 논리적, 현실적, 실증적, 정서적, 이상적, 규범적, 근데 소시적 뭐 했다가 대시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가면은 이게 말이 전혀 문맥에 안 맞게 이게 현실적 했다가 소시적 이렇게 나간다. 같은 적이라고 해도. 그럼 이게 와해가 됐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요거는 클랭 어소시에이션은 맞아요. 그냥 클랭 어소시에이션이라 해서 음운현상이라 해서 다 와해가 된건 아니다. 와해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음운현상도 있고 우리가 놀이에서 또 음운현상은 놀이로 많이 하거든요. 시를 쓸 때에도 사실은 음운현상을 활용해서 시를 쓰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질문 남겨주신 거를 읽어볼게요. 와해 증상이 있을 때 즉각 약을 먹이기 위해서 강제 입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단지 자타의 위험성이 있을 때는 강제로라도 입원시켜라는데 그 차이에 대한 이유는 뭘까요? 요거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힘 빼기인가요? 속에 쌓인 분노 에너지 빼기일까요? 하여튼 좀 이따 이야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이 되는 와해 증상 등 증상 등이 특정 장소, 예를 들어서 학교나 직장 등에서는 주변인들에게 문제시되거나 지적되지 않는데, 유독 집에서 그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것도 조울증의 특징으로 볼수 있나요? 아니면 크게 확대해서 음성 증상으로 봐야 하나요? 이것도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야기. 자, 흔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와해 증상이 있다 해도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강제로 입원시키십시오 하진 않거든요. 분명히 와해 증상이지만 한 달, 두 달, 세달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이 자타해의 위험이 없을 때는 그냥 좀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엄마나 내가 이상한 것 같아 나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어. 데려다 줘. 본인이 엄마나 이상한 것 같아. 나 좀, 이렇게 해서 의논을 청할 때, 그때 그렇게 하십시오. 강제로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힘 빼기도 아니고, 에너지 빼기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24시간 정신이 없진 않아요.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 제정신이 돌아올 때 지하고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지의 뜻을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가 스스로, 자, 때때로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올바르게 뭔가를 대처를 한다는 게 계속 추술적인 행동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허용해주고
그런 상황에서도 허용해주고 잘해주고 등등 하다 보면은 지가 엄마를 가족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가족을 믿게 되면은 지 힘든 거를 털어놓고 의논하고 도와달라고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되니까 그걸 지한테 잘해주면서 지가 가족들을 믿을 수 있게끔 요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지 뜻에 맞지 않게 바로 강제 입원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애가 부모를, 가족을 불신을 하게 돼요. 가족은 애를 강제로 시킨다. 내 생각은 물어도 안 보고 가족들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 당사자가 힘든 시기가 돼도 자기 힘든 거를 의논을 안 하게 돼요. 강제로 자꾸 뭔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래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단기적으로 요번 한 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가장 편한 방법은 뭐냐? 이번 한 번에 끝날 것 같으면 당연히 강제 입원시켜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 문제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한 번은 와해 증상을 보일 때 강제로 입원시키면 빨리 그게 잡힐 수 있는데, 세월을 장기적으로 두고 보면 그 손해라는 거예요. 부모하고의 관계를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을 두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최대한 내가 기다려주고, 최대한 내가 지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지가 나를 좋은 의논 상대로 생각해서 지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나한테 의논을 정해오고, 이렇게 한 좋은 관계를 맺는 데에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당장 이 문제를 끝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로부터 믿을 수 있는 엄마. 엄마는 진짜 내 편이야. 엄마는 항상 내 의사를 존중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엄마, 믿을 수 있는 아빠가 되어주기 위해서 기다려줘라. 그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지금은 몇달더 고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이 되는 와해 증상 등, 증상 등이 특정 장소, 예를 들어서 학교나 직장 등에서는 주변인들에게 문제 시도가나 지적되지 않는데, 유독 집에서 그 증상들이 나타나면, 자, 이런 경우도 흔히 있어요. 어떤 종류의 증상이, 뭐 환청도 그렇고 학교에서는 전혀 안 들리는데 집에만 오면 들린다. 또는 애들이 또 난폭하게 구는 것. 밖에만 나가면은 애가 아주 얌전하고 순한 애인데 집에 가족들한테만 화내고 왕노릇할라 한다. 등등 이런 경우가 학교하고 집에 사는 행동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크게 보자면 한두 가지 정도로 얼핏 볼수 있는데, 하나는 지 자신의 어떤 자존감, 체면의식 때문에 가족들 앞에서는, 앞에 이야기했던 셀프 모니터링, 예를 들어 와해 증상이 가족들 앞에 나타나는데 학교에서는 안 나타난다 하면 자기가 자존감 때문에 학교에 가면 제정신을 유지하려고 애를 엄청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안 하는데 집에 오면 마음이 풀리니까 정신줄을 놓는다. 예를 들어 와해 증상 같은 게 학교에서는 안 보이는데 집에서만 보인다 할것 같으면, 이렇게 학교에서는 정신줄을 잡으려고 기를 쓰니까 정신줄을 잡고 있는데 집에 오면 정신줄을 놔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는 또 다른 종류의 증상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에서는 자기가 남들한테 지적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하려고 긴장해서 기를 쓰니까 그냥 거기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할수 있는데 집에 와서는 긴장을 놓아버린다. 이렇게 될수 있고,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자신의 자존심,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 이때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하나는. 또 하나는 학교와 집에서의 스트레스. 학교에서는 없던 스트레스가 집에서는 왕창 있다. 그럼 학교에서는 괜찮던 애가 집에만 오면 환청이 들리고 하는 거죠. 여기일 수도 있어요. 집에서는 멀쩡한 애가 학교만 가면 환청이 들리고 몸이 아프다 그러고 등등. 그래서 학교를 못 가겠단다. 스트레스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지 자신의 마음가짐의 차이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의 차이거나.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울증의 특징으로 볼수 있는, 이건 조울증이든 조현증이든 이거하고 관계없이 학교와 집에서 분명히 행동의 차이가 날수 있어요. 증상의 차이가 날수 있고, 집에서 멀쩡한 애가 학교만 가면은 증상이 나타나는 애도 있고, 역으로 밖에서는 괜찮은데 집에만 오면은 애가 좀, 하여튼 밖에서는 괜찮은데 집에만 오면 안 좋아지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흔한 경우들은 폭력적인 거예요. 집에만 오면 애가 갖다 화를 내고 물건을 때려 부수고 막 소리 지르고 등등. 밖에서는 안 그러는데 이런 이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조현병, 조울증의 문제가 아니고, 조현병인 애들도 그럴 수 있고 조울증인 애들도 그럴 수 있고, 조현병, 조울증 아니고 그냥 보통의 애들도 그럴 수 있다. 이거는 그런 문제. 상황에 따라 충분히 차이가 날수 있어요. 이건 병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병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자, 하나는 스트레스.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자극과 집에서의 스트레스 자극. 하나는 스트레스가 어떤 환경에서 스트레스가 더 심하냐 하는 스트레스의 문제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 자존감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이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노력. 그거라고 볼수 있죠. 이건 조현병, 조울증, 이런 병, 자체가 이게 병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 다음에 아니면 크게 확대해서 음성 증상으로 봐요. 이건 음성 증상이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와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음성 증상을 가족분들이 용어는 들었는데 음성 증상이라는데 음성 증상이 뭔지를 모르고 음성 증상이라고 쓰시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게 많아요. 애가 그냥 지방에만 들어가 있으면, 말안 하고 있으면 이거 무조건 음성 증상이다. 뭐, 안, 하, 뭐, 할래, 시켜도, 어디 갈래, 해도 안 갈래요 하고, 하면 무조건 음성 증상이다. 근데 음성 증상, 그런 게 음성 증상이 아니에요. 진짜로 음성 증상 있는 애는 학교 가는 게 불능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학교 가는 애들은 그 음성 증상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 음성 증상 아니에요. 음성 증상은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음성 증상 있는 놈은. 그러니까 음성 증상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요 음성 증상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글 댓글 남겨놓은 건 제가 설명했고요. 이제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우리 질문 써놨는데 제가 뭐 답을 이렇게 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떠셨어요? 들으신 소감? 추가적인 질문? 예, 잘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올바른 질문이든 아니면 때로는 엉뚱한 질문이든 거 아무 관계 없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뭐든지 다 생소하고 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봐서는 이건 너무 쉬운 문제고 너무 당연한 문제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헷갈릴 수가 있고, 용어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헷갈릴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든 궁금증이 생기면 이렇게 글로 올려주시고 말씀으로 해주시고 고려하시면 돼요. 예, 음성 증상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저 아까 와해 증상 있을 때 어떨 때는 강제 입원시키고 어떨 때는 기다려줘야 되고 그러느냐 그 질문하셨었는데 한 말씀 해주실래요? 자제분 아드님 그 와해 증상이 그 심한데도 막 계속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등등 그러다가 결국 안 돼서 강제 입원시키고 하셨었는데, 그 어떤가요? 관련해서 뭐 어떤 이야기든 좋으니까 말씀해 보셔요. 그래서 제가 여기 댓글창에 올려놨긴 한데, 저희 집이 살아있는 교과서 같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동안에 이렇게 그 과정들을 이륵스님이 이제 교육을 들으면서 대비시켜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지나온 그긴 세월들이 그 교수님 말하는 패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아쉬운 거는 제가 처음 대했을 때 정보가 하나도 모르던 상태에도 보도 듣도 못하던 삶 속에서 딱 겪게 되니까 그또 나이도 중년 이후에
하게 되는 에너지도 떨어지는 상황이고, 자녀를 독립시켜야 될그 나이에 이걸 겪게 되니까, 그냥 그 우선은 이제 제가 쪼그라들죠. 무섭죠. 그걸로 다 모든 걸다 이렇게 앞을 가로막는 거였죠.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도 들어오고 이게 이렇게 세득이 되는 게 아니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서야 교수님 얘기가 조금 들어오고 정리가 되는 것 같은 이런 그랬네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초발 환자들은 이대로 새겨가지고 그대로 매뉴얼처럼 따라서 하셔도 저같이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이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빨리 종결해가지고 아이와 이게 정상적인 그 리듬으로 합리적인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몇년 됐어요? 아들이. 저는 처음 입원을 시점으로는 몇 년, 이제 8년 정도, 2005년, 2015년, 15년에 처음 입원했죠. 2015년에 처음 문제가 생긴 거죠? 네, 15년에 생겼으면 15, 16, 17, 18, 19, 20, 21, 22, 23. 지금 네. 9년째네요. 그 그러니까 사이에 그게, 몇번 입원했었죠? 아, 처음에 일주일이고 두 번, 그 후에 두 번. 총 입원은 처음에는 일주일. 세번 했었네. 처음에는 네, 일주일 총, 예. 했었고. 네.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그 아드님 같은 경우가 이제 망상이 있으면서 와해 증상이 있어서 이상한 행동들, 엉뚱한 행동들 많이 했잖아요. 네. 옷 홀딱 벗고 갔다가 절에 뛰어가서 주지스님한테 붙잡히기도 하고, 기억하시네요. 그옷 홀딱 벗고 네. 뛰어다니고 하는 그것도 와해 증상이에요. 대표적인 와해 증상이에요. 아, 우리가 네. 상황에 안 맞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애들이 뭐옷 홀딱 벗고 길에 뛰어다니다가 잡히는 애도 있고, 아드님처럼 절에 뛰어갔다가 주지스님한테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드님도 뭐 와해 증상 올라오면 막뭐뭐뭐 한다고 안 좋은 거 태운다고 태우고 해서 가지고 뭐, 불 날까봐 좀 많이 걱정되고 그러셨잖아요. 아, 네. 또, 그 다음에 또 뭐, 이상한 거 뭐, 많이, 이렇게 뭐, 뭐죠, 부적처럼 뭐, 많이 갖다 놓고 진열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교수님 그랬던 말씀을 듣고 보면 그게 주술행위. 주술 그렇죠. 행위죠. 그랬는데, 제가 참 여유롭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죠. 제 감정은 두렵고 황당하고 어떤 건지 분간이 안 되니까 이거를 객관성 있게 차분하게 분석해서 판단해서 대처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중요한 건제 감정 속에서 제가 너무 두려움에서 그렇죠. 저를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다 보니까 이게 판단 능력이면 어떤 상황이면 뭐가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 입원까지 가게 되고 아이와 대화하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제가 만약에 옆집 아저씨가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감히 가서 너왜 그래? 말도 뻥끗 못하죠. 둘이 길거리에도 누가 싸우는 사람이 있다도 저 못대들잖아요. 말릴 생각 못하잖아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낼 수가 없었죠. 이제 공부하시면 마음에 좀 여유, 아, 저게 저런 상황이구나 해서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아들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다가가도 된다는 거, 가서 손도 잡아도 괜찮다는 거, 예, 그게 차이점인가? 하늘과 땅의 차이점이죠, 진짜. 조그만 차이가 아니라 하늘 땅 차이예요. 근데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애가 또 그런 행동들을 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저도 죽을 각오로 한번 곁으로 다가가 보려고 해요. 제가 못 해봤잖아요, 그거는. 예,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감히 옆에 못 갔거든요. 같이 올라고 해도 이제 제가 도망가고 피해가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공주병원도 알아봤는데 거기를 입원을 못 해봤어. 그래가지고 예, 한번더 하게 되면 이제 해보고 진짜 제가 이제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될것 같아. 근데 그렇죠. 굉장히 평소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겁쟁이 같은 성품을 가졌는데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 이제 추술 행위 같은 거할때 좋은 네. 방법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네. 뭐 지가 뭐 이상한 거뭐막 싸우면 이거 맞아요. 어떻게 싸우면 같이 되니? 나도 뛰고 좀 놀면 되는 거였어요. 맞아요. 같이 그냥 애들 소꿉장난 하듯이 네. 같이 해주면 되거든요. 네, 그게 답인 것 같더라고. 그러면 나를 시선이 제가 딱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시선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를 눈이 링크가 한번 된 적이 있어요. 아, 이거구나 싶었는데 이제 저 시간도 그렇고 뭐 해서 많이 못했는데 그 길거리로 그 비닐하우스 엄청 차에 꽉꽉 들어가는 거그 끌고서 횡단보도 막 걸고 무슨 공원에다가 설치 행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을 그때 받았거든요. 저랑 항상 거리가 엄청 멀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구나 하고 느낌을 제가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저도 그러셨네요. 얼마나 길거리에 차들은 쌩쌩 달리는데 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따라갔어. 그냥 막그차 속을 막 그렇죠. 헤딛고 완전 미친 짓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 아이가 마음으로 다 저랑 이렇게 링크되는 이 느낌을 가졌는데 바로 그렇죠. 그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요. 안심이 되고 더 이상 갈망하는 짓을 안 하고 제가 막 그럼요. 도와줬다니까요. 옷 벗어서 뭐 쪄매고 그러니까. 뭐막 하고 뭐 과자 뿌리고 뭐돈 뿌리고 하는데 같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진정되는 느낌. 그렇죠. 교수님의 핵심은 이거지 않나 예, 싶었거든요. 맞아요. 그래 하시면 이상입니다. 돼요. 예, 감사합니다. 글 올려주신 거 계속 읽어볼게요. 겪어보니 우리 집 가정은 살아있는 교과서 같네요. 미리 알았더라면 좀더 여유롭고 용기 있게 대처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를 해치는 강제 입원과 같은 단기적 이득보다 기다려주고 잘해주고 의논을 청해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하셨네요. 김재은 부원장은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과 적대적인 사람을 잘 구별하는군요. 그렇죠. 우리 김재은 선생도 상담하면서 그거 많이 경험했을 거잖아요. 정신이 없어도 자신한테 저 사람이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자신을 좋아하는지 두려워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특히나 그런 때가 우리가 지한테 잘해줘야 될 때죠.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사는 이치가 다 같잖아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아무 도움이 필요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는 뭐 조금 고마운 정도지. 큰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 그때 누군가가 나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는 거, 나한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사자들이 활성기라고 하는 게 뭐냐? 활성기라고 하는 거는 자기 힘으로는 지금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쩔 줄 모르겠고, 두렵고 무섭고 극도의 공포 이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활성기 중에서도 이렇게 와해 증상을 보일 때는 정신이 나갔다 했잖아요. 정신줄 놨다. 왜 정신줄을 놓느냐? 이 세상살이가 감당이 되면 정신줄 안 놓죠. 세상살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환청이나 망상은 세상살이가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도 자기 혼자 엉뚱한 생각을 해서라도 이게 정신줄을 안 놓고 버틸라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고, 와해증상은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라면, 세상살이가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극심하게 두렵고 무섭고 막 당황스럽고 큰일 났다 싶고 하니까 막, 그러니까 뭐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 때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와해 증상을 보일 때 옆에 같이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다. 지가 막 불러 뭐막 태우면 옆에서 같이 태워주고, 같이 지가 뭘막 뿌려대면 옆에서 같이 뿌리고, 이렇게 같이 해주는 게 좋은 거다.
말하지 않고. 이게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 그냥 소꿉장난 하는 거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그냥 대하면 되는데, 이걸 부모님이 흔히 놀라게 되면 부모님이 바짝 경계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부모님 눈빛이 벌써 두려운 눈빛, 또는 화난 눈빛, 또는 뭐, 하여튼 등등 그러면 애 입장에서는 자기는 막 지금 정신없이 빨리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데, 그래야 자기한테 무슨 큰일이 닥칠 걸 지금 막아야 되는데, 엄마라고 옆에서 서 있는데 잠시 쳐다보니까 막 눈빛이 뭐 완전 화가 나서 막 그러고 있다. 아니면 눈빛이 막 싸늘하다. 눈빛이 겁에 질려 있다. 그러면 엄마가 지금 나한테 도움이 한 개도 안 되죠. 안 그래도 난 지금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는 지금 나한테 도움이 한 개도 안 되고, 엄마는 빨리 차라리 사라져 주고 가줬으면 좋겠는데 가지도 않고 옆에서 계속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억수로 부담스럽고 싫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당연히 알죠. 특히나 이렇게 정신이 없는 때일수록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그 정신과 의사 미국의 저 희망의 심장박동 쓴 데니얼 피셔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것을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만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당사자들에게도 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그게 언제냐? 활성기 때가 바로 그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시기다. 근데 이 심폐소생술은 뭘로 하는 거냐? 말로 하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은 눈빛으로, 표정으로, 나의 태도로,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심폐소생술이에요. 그래서 활성기 때 정말로 필요한 게 비언어적인 메시지인데, 따뜻한, 정말로 따뜻한 비언어적인 메시지. 그래서 그 무렵에 자기가 활성기 때에 처음 강제 입원을 당했을 때, 자기한테, 대니엘 피셔 박사는 자기한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정신과에 가장 공부 많이 했는 사람이 도움이 된 사람이 아니다. 정신과 의사도, 간호사도, 사회복지사도, 누구도 도움이 안 됐다. 근데 그 병원의 가장 하급 직원, 그냥 청소하는 청소부가 어느 날 자기 옆에 자기를 애처로운 눈으로 쳐다보더니, 자기가 이렇게 병실에 앉아 있는데, 자기 옆에 와서 말없이 앉아서 한 5분간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갔는데, 그게 자기한테 마음에 엄청나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자기가 저 사람은 내가 믿어봐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후에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자기 곁을 지나갈 때그 사람한테 말을 붙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닫혔던 마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대단한 뭐 치료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활성기 때는 바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기 때는 말을 많이 해주려고 하기보다 그냥 함께 해주려고 하는 그 본인의, 그래서 그런 어떤 비언어적 메시지가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대니엘 피셔 박사는 그것을 마음의 심폐소생술,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책이 이제 희망의 심장박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희망의 심장박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그래. 이제 시간이 지금 1시인데 한 5분, 10분만 더 어떤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듣고 답변을 해드릴게요. 누군가 한두 분만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셔요. 제가 시간 운영을 해보면 오늘 시간은 이렇게 강의가 위주가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질문을 잘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이렇게 채팅창에다 글을 남겨주시니까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하기가 수월했는데, 이후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렇게 채팅창을 많이 활용해 주셔요. 그러면 채팅창에 있는 거를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가족분들이 질문을 잘안 하시고, 이제 내일 일요일 날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그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질문들을 해주시고 하시대요.
김재은 선생이 채팅창에 글을 남겼네. 세상에 대해서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는 그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맞아요. 그한 사람이 중요하죠. 닫혔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한 사람. 그한 사람이 무척 중요하죠. 자, 마치겠습니다. 편안하게 계셔요.